불교에서 명상은 마음을 단련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중요한 수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불교 명상의 목적은 마음의 평정을 이루고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 불교 전통에서 다양한 명상 기법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명상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나파나사티 명상,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키우는 기본적인 수행법입니다.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관찰함으로써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마음의 산만함을 줄여갑니다. 사마타 명상,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평온과 집중 상태를 발달시키는 명상입니다. 이 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윗바사나 명상,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 명상으로 사물의 불변성, 고통의 본질, 무아를 깨닫기 위한 수행법입니다. 실체의 부재와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메타 명상, 자비와 연민을 개발하기 위한 명상으로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키우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명상은 마음을 열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젠 명상 또는 좌선, 특히 일본 불교에서 발전한 명상법으로 마음의 작동 방식을 관찰하고 본질적인 자기 자신을 깨달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명상자는 보통 정좌하며 몸과 마음의 자세를 조율하여 깊은 명상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불교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통해 번뇌를 끊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에게 맞는 명상 방법을 찾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